네, 이번에는 전북 정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역시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던 곳인데요. 전북 정읍 상암동에 정명기 기자가 현장 나가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북 정읍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토사가 쏟아져 도로를 완전히 뒤덮었는데요. 지난달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난 건데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겁니다. 현재 통행은 완전히 금지된 상태인데요. 산사태 우려가 있는 전북 군산과 익산 지역 12가구의 경우 긴급 대피한 상태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 3시까지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순간 풍속이 초속 최대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최고 7m 높이의 물결이 일 것으로 전주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30m 이상이면 지붕이 날아가거나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이와 함께 많은 비도 뿌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100에서 200mm가 더 내리겠고 전북 서부권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 어선 2,300여 척이 모두 피항했고 군산과 부안 등을 오가는 5개 여객선 항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해수욕장 8곳과 도내 탐방로 143곳도 모두 입산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태풍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 산사태 복구 현장에서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